한국 GM의 군산 공장 철수 결정에 전라북도나 군산시의 반발이 거셉니다. 공장 폐쇄 철회부터 정상 가동 요구까지 해법은 여러 가지지만 정작 실현 가능성부터가 의문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GM 군산 공장 폐쇄 일주일 만에 공식 자리에 나선 문동신 군산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GM 문제를 악용하고 있다며 비난을 시작했습니다. 장사치 같은 얘기는 하지 말라 이런 얘기지. 대통령이면 적어도. 관계없어요. 내가 트럼프 대통령 욕했다고 해도 관계없어요. 군산시와 시의회 상공회의소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참석자들이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 철회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군산공장 정상 가동을 전제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 군산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 군산이 대한민국에서 없어야 되는 그런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것은 반드시 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정부는 지역에서 바라는 GM 군산공장 해법과는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같은 제도적이고 원칙적인 대응만을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론 역시 지역에 정서하는 그 수위와 방향이 사뭇 다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을 보면 글로벌 기업 GM에 비판적이긴 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90%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가 먹튀 논란에 정부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지만 해법을 놓고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사태 해결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꼬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